자, 우리 유닛 7이죠. 유닛 7 한번 펴보세요. 유닛 7. 자, 제목이 뭐예요? 소셜 네트워킹 킹이라고 해서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지? 그 페이스북. 기억나지? 페이스북에 관한 건데, 우리 오늘은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대한 내용은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 주제를 바꿨거든요. 일단 토픽을 한번 적어보세요. Good point. And weak points. of cellphone. 자, 그러면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오늘은 first, second 쓰지 말고 좋은 점, 나쁜 점딱두 개를 나눠서 한번 가볼게. 자, 좋은 점은 한국말로 얘기 한번 해봐. 얘들아, 굿포인트에는 뭐를 있어? 굿포인트. 너희들이 봤을 때 핸드폰의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편리해요. 뭐가 편리해요? 바로바로 연락을 할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 편리함이라고. 일단 한글로 먼저 적어볼게요. 적어보세요, 일단. 편리함. 그 다음 연락을 쉽게 한다. 한글로 적어. 위에 브레인스템에 똑같이 적으면 돼요. 연락을 쉽게 할수 있다. 그 다음 또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오락적인 요소가 있어. 오락적인 요소. 오락이라고 하는 거는 재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 뭐가 있을까? 재미있는 거는 일단은 게임이라던가 혹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볼 수도 있고. 그치? 이런 걸볼수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알람? 알람이랑 시계. 그거는 원래 갖고 있는 역할이니까 그거 말고 너희들 생각했을 때 어떤 핸드폰의 좋은 점. 아, 그래? 그거는 내 핸드폰 있는 기능이 있고 없는 기능이 있으니까 일단 요두 개만 하자, 그러면 일단. 알았지? 자, 근데 또안 좋은 점도 있지, 핸드폰에 안 좋은 점.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그렇지, 게임 중독. 그다음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요것도 있을 것 같아. 집중력 감퇴. 집중력이 뭐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꾸 그런 게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하나만 더 해볼까? 몰포?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핸드폰을 조금만 해야지? 선생님도 그래. 잠깐만 이거 봐야지? 했는데 갑자기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야. 너희들 그런 적 있지? 뭔가 공부할 때는 시간이 안 가는데 핸드폰 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맞잖아. 너희들도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힘든 거야. 예를 들어, 나는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고 그랬는데, 아, 조금만 더 할래. 아, 조금만 더 할래. 하다 보니 갑자기 11시, 12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오늘 망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공부가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시간 관리가 힘들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서론으로 넘어갑시다. 옆에 이제 서론으로 가볼게요. 자, 서론으로 넘어가면 우리 무슨 내용부터 써볼까요? 무슨 내용부터? 선생님이 서론에 그냥 막 바로 쓰지 말고 뭐라 그랬어? 큰 게, 크게 가자 그랬지? 자, 크게 어떻게, 핸드폰 하면 생각나는 거 봐.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 없이 살수 있어? 거의 없잖아. 왜? 핸드폰은 우리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 이제는. 그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는 뭐로 갈까요? 요즘. recently도 되는데요. these days. these days. 이것도 기억하세요. 나중에 너희들이 쓸수 있어. these days. 요즘에 사람들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하다가 뭐예요? I로 시작해. Imagine. Imagine. 우리 이렇게 쓰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 우리의 삶을 핸드폰 없이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 상상하다는 imagine이라는 동사가 있어. 그럼 상상할 수 없어 가면 we can't
imagine. imagine이라는 건 상상하다라는 동사야. 자, 그럼 여기만 해석해 봐. We can't imagine.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 Our lives. lives life의 복수형이야.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 사용하는 것 없이는 뭐뭐 없이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잘했어. without은 뭐뭐 없이라는 거. 뭐 없이 사용하는 것 없이. 우리 without이라는 건 전치사야. 전치사 다음에는 뭘 써야 된다 그랬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전명구라고 하잖아.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야. 그럼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게. 그럼 without using으로 가자. without using cell phone. 셀폰을 사용하는 것 없이 우리의 삶을 상상하는 것 힘들어. 왜? 그만큼 핸드폰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치? 왜냐하면,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because 핸드폰은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삶에서 라고 한번 보자. 너희들 말로 해봐. 핸드폰은 중요한 부분이다. because cell phone is 그렇지. is important, very important 쓸게. very important 부분이 뭘까요? 그렇지. important part in our 아까 우리의 삶 얘기해 주잖아. lives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다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좋은 점은 뭐고 안 좋은 점은 뭐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우리는 좋은 것 아니야 굿 포인트 위크 포인트로 해보자. 핸드폰은 많은 굿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위크 포인트도 많다 이렇게 해볼게요. 있다 there are 많은 좋은 포인트. 좋은 포인트 아까 우리 토픽에 나왔잖아. good point. 셀폰에 대한 but it has 어떤 many weak point. 그래서 오늘은 번호 쓰지 마세요. 오늘은 번호 1, 2, 3 쓰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 헷갈린 것은 연두색 펜으로 써볼게요. 자, 그 포인트는 가장 좋은 점은 가장 그러니까 너네 기억나? one of the 복수명사 하면 선생님이 뭐뭐들 중에 하나? one of the 복수명사 하면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야. 좋은 포인트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볼게. 숫자 상관없이 쓰세요. 자, 뭐뭐들 중에 하나는 one of good points about 써봐 using cell phone. 이게 주어야. One of good points about using cell phone. 셀폰을 사용하는 거 있어서 좋은 점은 is. 자, 뭐라 그래 선생님이? 아까 우리 위 옆에 봐봐. 우리 뭐가 제일 좋다 그랬어? 편리함이라는 거지. is the 써봐. 편리한 단어가 어려. convenience라는 단어야. convenience 요게 편리함이라는 단어예요. convenience 편리함. 자, good 포인트들 중에 하나.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의 good 포인트 중에 하나는 편리함이다. 그리고 뭐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편리하다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연락도 하고 또뭐할수또 모르는 것도 찾아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거 한번 써보자. 우리는 연락을 쉽게 할수 있다. We can 연락하다가 볼까요?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 책에? 연락하다. 텍스트 메시지도 돼 있어. 그래. We can 그럼 call 하고 call or send 텍스트 메시지. 우리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어디에서든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수 있잖아. 그치? 어디에서든지라는 거 wherever. 아이고. 어디서든지. 번호 상관없이 쭉 이어서 써. 2번 넘어가도 돼.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검색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할게. 자, 뭐뭐 할 때? Also, when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 find 잡아. We found the thing이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말. When we found the thing 하면 뭐야?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인데 얘를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어떤 모르는 것, 어떤 것이야? 모르는 어떤 것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that을 써서 we don't know라고 쓰면 돼요. We don't know. 그럼 잘 봐봐. 이거 the thing that we don't know가 하나의 명사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the thing이야 것이야. 근데 어떤 것이야? That we don't know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그렇지, search가 검색하다야. We can search for it. 그것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어. 셀폰은 매우 유용해. 유용한이 뭘까? 쓸모가 있는 거. us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ful로 붙으면 useful. 그게 유용한이란 뜻이야. They are, the cell phone is very useful. useful이 뜻이 뭐라고요? 유용한. 그 다음 좋은 점또 뭐가 있었냐? 오락 요소. 자, 그럼 이어서 쓸게. 우리가 심심할 때. 자, 우리가 여가 시간이 있을 때. And when we have, okay, free time. When you have a free time, 우리가 자유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즐길 수 있어요. 즐기다가 볼까? Enjoy. 잘했어. We can enjoy. 사용해서. Using cell phone. 뭐뭐와 같은 이라는 거야. 야, 뭐와 같은 거. 아까 선생님이 거기 옆에 뭐와 같은 거. 우리 뭐와 같은 such as 기억나죠? such as 다음에 뭐뭐와 같은이라는 거지. 뭐와 같은 거. such as playing games or watching video. 비디오들을 보는 거와 같은 요런 거를 가지고 핸드폰을 즐길 수 있대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 끝났어. 이제 weak point 한번 적어볼까요? 자, 아무튼 요거는 헷갈리니까. 자, 이거 연두색이 아니라도 다른 색깔로 적어줄게요. 이거 못쓴 사람 일시정지하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weak point 한번 적어볼게요. 너희들은 이어서 쭉 적으시면 됩니다. 자, weak point 옆에 선생님 뭐라고 적어줬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옆 페이지 봐봐. 옆에 선생님 아까 weak point 뭐 적자 그랬어?
게임 중독이라던가 집중력이 안 좋아지고 시간 관리가 힘들다라 그랬지? 요거에 대한 걸 한번 써볼게요. 자, 하지만 안 좋은 점도 많다라고 할게. 하지만은 뭐야? ever. 그렇지. 적어보자. however. 이어서 너 이름 적어. 우리는 핸드폰을 쓸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쓰자.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we use cell phone. 자, 어떻게? we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한다. should aware. should be aware. 이렇게 적어봐. should be aware of bad things. bad point. 자, aware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러면 we should be aware 하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of bad point 하면. 다시 aware의 뜻이 뭐라고요? 알고 있는 이라는 거야. 그러면 we should be aware 이란 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뭐에? of bad point. 나쁜 점에. 그 다음 나쁜 점을 이제 적어보자. 자, 우리는 쉽게 중독되다. 여기 뒤에 옆에다 적어봐. addict에다가 적어. addict. 중독하다야. 근데 중독되다는 어떻게 쓸까? 맞아. 얘를 수동태로 쓴 거야. be 동사 쓰고 addicted to 다음에 뭐뭐뭐뭐 어디어디에 중독되다. 중독하다가 아니라 말 잘못 썼어. 중독되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우리는 나쁜 점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핸드폰에 쉽게 중독될 수 있어. 자, 그럼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적어보자. 우리는 중독될 수 있어. Can be addicted to the cell phone. 그러면 중독되면 어떻게 돼? So,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우리는 집중할 수 없어. 공부에. 우리는 쉽게 중독 공부 쉽게 포커스 할 수 없어. 포커스가 집중하다잖아. 그러면 so we can't focus on the studying. 그리고 그 다음 또 뭐? 너희들 의견 주세요. 이거 선생님 E 빼야 되는데 E 없어요? 없어요. 잘못 썼어. We can't focus on the studying.
But concentration, 자, 이거 좀 어려워. Concentration, 얘가 집중력이야. 집중력이 어떻게? 떨어져, 떨어지다 볼까? Decrease. Decrease란 단어 좀 어려워. Decrease는 감소하다.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할수 없어. We can't manage. Manage가 관리하다야. The time. 우리는 시간을 잘수 없다. Properly. Properly는 적절하게라는 단어.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적절하게.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마무리 잡자. 뭐라고 쓸 수, 뭐라고 결론 쓸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그렇지. 핸드폰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치? 어떻게, 그럼 어떻게 쓸까? 셀폰. 뭐라고 할까? 셀폰은 적당히 쓰다 어떻게 할까? 그럼 위로 가야지. 셀폰 can be good. 이건 어디까지 해석한 거야? 여기까지 해석한 거야? 근데 But dangerous. 하지만 뭘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 했나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요거 제출하고 섀도우 스피킹 두 개까지 마무리 져야 돼. 그 다음 우리 오늘 문법 설명할게요. 지금 가서 제출하고 섀도우 스피킹 두개 하세요. 자, 우리 다 제출하고 왔죠? 문법 가보자. 섀도우 스피킹 못한 거는 나중에 좀 시간 일찍 오거나 이럴 때좀 가서 하고 계세요. 알았지? 한 10분, 20분 일찍 왔을 때 섀도우 스피킹 하면 통문장 외우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야. 라이팅은 다 제출했잖아, 그치? 라이팅까지는 다 제출하면 돼요. 자, 너희들 답 맞추는 거는 오늘 하람이랑 채윤이가, 아, 하람이랑 저기 누구야? 현준이가 알았으니까 나중에 같이 맞추고,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한번 복습 좀 한번 해볼게. 우리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그랬어. 뭐랑 뭐랑 뭐가 있어? 그렇지. 근데 우리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인데 우리 그 중에서도 조동사를 했었지. 기억나요? 근데 우리 조동사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 능력, 할수 있다라는 거랑 허락, 해도 좋다, 요청이 나타냈고, 조동사 뒤에는 이거를 쓰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 뭐야?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지. 자, 근데 be able to 요건 선생님 줄치라고 그랬지. 할수 있다로 해석될 때만 be able to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할수 있다라는 뜻만 가진 아이들만 be able to가 똑같아요. 자, 그다음 조동사 may도 뜻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세 가지가 있다라는데 기억나세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뭐뭐뭐 있어요? 네, 추측. may, 그다음. 선생님 그때 적어뒀는데 must 그다음 might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측을 보면 선생님이 부등호 표시를 해줬지. 이렇게 이렇게 must가 가장 넓어. 왜? 얘가 추측의 정도가 어떠니까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야. 얘는
그냥 보통 얘는 가장 약한 추측 뭐뭐일지도 몰라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은 허락 추측인데 아까 위에서 can 똑같았지. can도 허락의 의미가 있잖아. 그치? 추측이라는 거 메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이거 다 문제 푼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맞추고요. 뒤로 넘겨보세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조동사 한번 가볼게요. 자, must랑 should가 있어. must, should는 똑같이 선생님이 해석을 하자 그랬어. 똑같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뜻이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현준이 없지만 이현준 너 내일 여기 새벽 6시까지 앞으로 와야 돼 라고 하면 얘는 must야. 근데 이현준 너는 수업할 때 집중을 해야지. 이현준 너 없는데 예로 들으니까 좀 웃긴다 그치? 이현준 수업할 때 집중해야지. 이현준 파란 불일 때 초록 불일 때 건너야지. 이현준 밥 먹을 땐 똑바로 먹어야지.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있지. 당연히 해야 되는 도덕적인 일들은 should를 쓰고 강요나 야 너 꼭 이렇게 와 너 뭐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must예요. 둘 다 똑같이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거지만 좀 느낌이 달라요. 자 그럼 must 한번 가보자. must도 뜻이 지금 세 개야. 첫 번째 의무 뭐뭐 해야 한다. 자 근데 얘는 똑같은 게 have to라고 적어보세요. 얘는 have to랑 똑같아요.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강한 추측. 선생님이 아까 부등호 표시해준 것처럼 부등호가 가장 넓었지.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얘도 똑같아요. 뭐뭐 이어 저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그래서 한번 해석을 봐봐. Must go home now. 이거 무슨 말이야? Must go. 가다가 must랑 합치니까 뭐야? 가야 한다. 근데 must be dentist. be는 이다라는 뜻이잖아. dentist는 치과 의사야. 그는 치과 의사여야만 한다야? 이상하잖아. 그는 치과 의사여야만 한다. 갑자기 여기다가 의무를 나타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아 치과 의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석을 통해서 얘 고라고 하는 거는 추측이 아니라 가야 돼라고 하는 의무라서 have to로 바뀌는 거고 강한 추측 얘는 이단데 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강한 추측이니까 be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 you must not open this box라고 그랬어. must not. must가 해야만 한다라 그랬는데 must not은 그럼 뭐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의무일 때만 have to로 바뀐다. 아까 우리 can도 할 수 있다 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꿨잖아. must도 의무일 때만 have to로 바뀌는 거야. 괜히 자 이거 해석해봐. must study tonight 하면 무슨 말이야? 오늘 공부해야만 한다. 그래서 must 똑같지. 그다음 must preserve. preserve는 보호하다야. 보호해야만 한다. 그 다음 the purse must be mine. 얘들아 be는 여기서 이다라 그랬지. 그 지갑은 내 거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추측으로 가셔야 돼요. 그 지갑은 내 거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얘는 의무랑 추측 분리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must not 선생님 뭐라고요? must not? must not? 안 된다 라 그랬지. 자 그 다음 should 가보자. should는 주거 저 주차봐 충고나 마땅한 의무. 아까 선생님이 현준이 예로 들으면서 must는 꼭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강한 강요에 대한 건데 충고나 의무 마땅히 뭐뭐 해야 되는 거를 should 써야 된다 그랬어. should eat vegetable 하면 너는 채소를 먹어야 돼. 근데 should not skip 얘들아 should를 해야만 한다는데 should not은 그럼 뭐야? 하면 안 된다. must not이랑 똑같지요. 자 skip은 건너뛰다. 그럼 너는 you should not skip class 라고 하는 건 너는 수업을 빼먹으면 안 된다 라는 뜻이야. 자 근데 이거 줄쳐보세요. 조금 어려운데 should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거는 ought to가 있어요. 우리 아까 must는 뭐랑 똑같이 썼어 얘들아? must는 위에서 뭐랑 똑같이 써? 그렇지 have to랑 똑같이 썼지. 그럼 should는 뭐랑 똑같이 쓸 수 있대요? ought to. 여기 또 동그라미 쳐볼까? should 대 must. should랑 must랑 뭐가 다르냐? must는 자 읽어봐봐. 동그라미 지금 몇 밑에 읽어봐봐. must는 강제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에 should는 충고나 조언의 의미를 갖는다.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랑 똑같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뭐뭐 하면 안 돼. must not, should not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 됐나요? 무슨 말 다시? 응. 저기 앞에 무슨
오토트 그대로. 얘가 그냥 하나야. 됐죠? 자, 그러면 너는 이 약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take a medicine 하면 take a medicine 약을 먹단데 should take a medicine이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얘를 ought to로 바뀌면 you ought to take a medicine 이렇게는 똑같이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should 대신에 그냥 ought to take a this medicine 똑같다라는 거. 자, 됐나요?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 앞에 봐봐. 자, 니네 숙제는 어디까지 풀어오는 거냐면, 자, 표시 한번 해보세요. 숙제는 여기까지 표시. 48쪽까지. 여기까지 숙제 표시.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가보자. 자, 여기 봐봐. 우리 오늘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까지 조동사 4개에 대해서 배웠어.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야? can은 뜻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뭐뭐가 있었어? 할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지? be able to랑 똑같지. 그 다음? 해도 돼. 허락. 그 다음? 요청이 있었어. 그 다음 can 나왔고 그 다음 뭐 나왔어? may가 나왔지. may는 두 가지가 있었어. 뭐야? 허락 똑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뭐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렇지. 추측이죠. 자, 그 다음 must와 should가 나왔지. 우리 오늘 배운 거 must는 뭐가 있었어? 이것도 두 가지지. 얘도 역시 추측. 하지만 추측 중에서도 강한 추측. 그 다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맞죠? 그 얘만 뭐랑 바꿨을 수 있다? have to. should는 또 뭐, should는 그냥 의무만 있었어. 맞지? 의무. 의무만 있었지. 근데 얘는 뭐랑 똑같이 쓸수 있다? ought to. 했죠? 그러니까 조동사에는 꼭 can이라고 할수 있다만 있는 게 아니라 허락이나 요청도 있고 may도 꼭 추측만 있는 게 아니라 허락의 의미가 있어. 너희들이 조동사 이거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 다음에는 다 뒤에 뭐를 쓰는 거야?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죠. 우리 조동사다면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요거 규칙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됐죠? 자, 그래서 숙제 거기까지 풀어오시는 거고요. 책다 받으셨죠? 3월달 책. 우리 수요일날에는 뭐예요? 수요일날에는 3.1절이야. 3.1절. 그러니까 수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3.1절 이렇게 쓰네. 3.1절이야. 그러니까 수업이 없고요. 언제? 금요일날에 몇과 나가는 거예요? 1과. 금요일날에 1과 딕테이션 해석 숙제 다 해오세요. 오늘 그리고 이거 해석 숙제한 거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오늘 한거 내고 갈게요.